이제 12월 달 되면은 온라인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 경마가 되면은 뭐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뭐 들에서도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경마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입니다. 근데 마사에서 약간 까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마 그랜드 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월 달 되면은 온라인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 경마가 되면은 뭐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뭐 들에서도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경마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입니다. 근데 마사에서 약간 까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경마를 얼마나 합법 경마로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온라인 경마에 뭐 배팅액을 5만원 하고 13579, 2468 이렇게 짝수 홀수로 나눠서 경마를 하고 절반만 진행하고 시범 경기 동안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불법 경마를 합법 경마로 바꿔야지만 온라인 경마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 경마만 하는데 합법 경마보다 더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합법 경마를 하겠습니까? 불법 경마를 하죠. 지금 마사에서 황금률이 73%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불법 경마의 시스템으로 따져보면은 황금률이 8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시스템을 보면은 불법 경마를 합법 경마로 바꾸지 못하면은 마사에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국은 황금률이 93% 정도가 되고요. 호주는 90%가 됩니다. 옆 나라엔 일본만 봐도 75%가 정도예요. 우린 73%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황금률이 2%가 더 높아요. 근데 여기 1%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홍콩 경마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홍콩 경마도 불법 경마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황금률을 높으면서 홍콩 자키클럽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확실히 잡겠다, 세수를 잡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높아진 거죠. 홍콩의 경마 자체가 81%였거든요. 근데 이게 황금률을 84%로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 경마가 불법 경마가 많이 사라지고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요. 사라지고 거의 뭐 배팅 자체를 그 홍콩 자키클럽이 있는데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근데 홍콩 자키클럽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환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투자한다는 거, 병원에 투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문화센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테마파크 이런 데 하는데 1년에 한 6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6천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십 배가 달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막 해봐야 한 20억, 30억? 이 정도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정말 6천억이라는 금액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마 자체를 그렇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금률도 84%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뭐 공짜로 다니죠. 병원도 공짜로 다닐 수 있죠. 혜택을 그만큼 많이 받는 거죠. 얼마 내지 않고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경마가 진행해서 경마에서 수익이 나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환원을 해주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레저세가 지금 거의 뭐 4%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좀 없애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 환급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4% 안에서 또 이것도 적립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적립기금으로. 근데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적립기금으로 레이스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냥 배팅 없이 레이스 운영하면서 상금 주고 그다음에 직원도 월급 주고 기수들 주고서도 상금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경마의 인프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에. 경마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도 더 많이 해주고 마필들의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경마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상금이 높은 것만 자체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로 이 매출액을 따지면 7위라고 합니다. 7위. 7위에요, 7위. 엄청나죠? 뭐, 7위로 따지면은 파트 1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트 2잖아요. 이게 왜? 말 수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주들한테 상금을 더 많이 주더라도 국가의 외산 마필들을, 씨앗말들을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씨앗말 정책을 더 세게 해가지고 상금을 많이 주면서 그러면서 씨앗말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타임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닉스고가 내년 되면은 그 새끼들이 경주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말들도 기본적으로 혈통적인 기대치고 있는 마필들도 많고, 또 민간 목장에서 씻은 말들, 또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레이스데이라는 마필은 미국에서 다시 뭐 팔아라. 이렇게 선주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씻은 말은 조금 약간 이제 잡혀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타임을 줄여야 됩니다. 1000m를 1분 때 뛰었던 마필을 59초에 뛰게 하는 거고, 1400m를 1분 28초에 뛰는 마필을 27초에 뛰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들의 수준을 좀 높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 산업에 투자, 이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투자도 해주고, 엄청나게 해줘야지만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씨앗말이 사가지고, 마주들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경주에 투입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여기 또 새끼가 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씨앗말로 가있는 실버 울프.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알아도 실버 울프를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새끼를 나가지고, 데뷔를 해요. 야, 저거 실버 울프의 새끼야. 고객들이 벌써 찾아가잖아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인프라를. 그러니까 마주의 상금을 무조건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주들이 더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주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뭐 3년에 한 번씩 마주를 뽑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중 우유로 마주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주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마주에 대한 상금도 올려주고, 마주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주고, 그래야지만 경마가 발전되고 인프라도 구성되고 고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거가 됩니다. 무조건 환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런 73%에 대한 환급률을 가지고는 경마 앞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일본 정도의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마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온라인 경마도 뭐 진행되고, 정말 인프라는 생겨내고, 제가 이제 축구, 야구 이런 거를 보면은 축구, 야구의 그 팬들이 엄청나게 막 항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항의를 하면 웬만한 거 다 받아들여죠. 근데 경마는 고객들이 항의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만큼 경마의 이미지 자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의, 야구의 팬들이 뭐 항의하고 감독 바꿔라 막 그러고 엄청나게 항의하고 보면은 감독이 나와서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고, 뭐 정말 이러면 경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경마장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꾸려면은 경마의 인프라 그리고 경마 질의 발전 이런 게 먼저 시행이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황금률 요거 빨리 손보시기 바랍니다. 경마 팬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마주 조교사 기수 경마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이런 네 단체가 협의해서, 노조가 있잖아요. 협의해가지고 인상해달라. 한번 소리 넣쳐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맨날 뭐 우리는 뭐 이랬다, 이랬다, 이거 사인해달라, 서명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황금률 높이기 위해서 제발 네 개 단체가 한번 앞장서서 한번 나아가면 고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경마 발전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